저는 KBS 아나운서 최영씨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시죠? 세계적인 작곡가 임금수 선생님 음악회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초복이었죠?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렇죠. 예. 아주 몹시 심한 더위라 해서 대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늘이 좀 덥진 않았어요. 그쵸? 또 이렇게 7월의 휴가를 이곳에서 달콤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아무쪼록 여유와 그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휴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또 임금수 선생님 음악회가 몇 회인지 소리 질러 보세요. 네. 빙고 맞추셨습니다. 11회. 참, 우리 한국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매해 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향연을 여는 작곡가가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 1500곡 가곡을 지금까지 작곡을 하셨고 300곡 이상 또 합창곡을 작곡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음악적 특성을 잘 살펴보면 뭔가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 이런 그 따뜻함을 주는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선생님의 음악적 재능 그리고 창의성을 느껴보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무대 가운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단 그리고 김인규 지휘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리데오 합창단과 석성환 지휘자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1분의 성악가를 모셨어요. 그래서 23곡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은 신작곡이 12곡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호수에 잠긴 달, 들꽃, 바람이라는 두 곡은 우리 임재희 선생님 작곡입니다. 물론 국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임구수 선생님 따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작곡가님 그리고 11분의 성악가님 무대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11회 임금수 가곡의 대향연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민지 선생님 노래로 듣겠습니다. 오늘같이 멋진 날 다같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